스트레칭 동작입니다.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뻗어주시고 서로 밖으로 돌려서 깍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. 한쪽으로 기울여서 손목을 펴는 근육을 10초 이상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10초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쪽 손목도 스트레칭을 똑같이 10초 시켜주시면 됩니다. 이 동작은 좌우 번갈아 가면서 총 5세트를 진행해 주세요. 두 번째 동작은 손목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. 1.5kg 아령이나 500ml 물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손등이 보이게 아령을 잡고 편안하게 본인의 무릎에 내려주시고 하나에 아령을 올리고 둘, 셋에 천천히 손목을 내려주는 게 핵심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천천히 손목이 내려가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총 10번씩 3세트를 반복해 주세요. 세 번째 동작은 팔꿈치와 연결되어 있는 팔뚝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입니다. 가슴을 활짝 열어서 척추를 세워주시고 본인의 팔꿈치는 어깨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하도록 배 쪽으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. 아령은 본인의 손바닥이 앞과 천장을 향하도록 잡아주시고 하나에 가슴 앞까지 구부리고 둘, 셋에 천천히 펴내려 주세요. 양손을 같이 하실 수 있다면 동시에 하는 게 좋으니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고요. 힘드신 분들은 한쪽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 주의하실 건 힘이 없어서 손목이 과도하게 구부러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완전한 구부림과 완전한 펴미 아니라 끝범위를 남겨둔 각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팔뚝, 팔꿈치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동작은 10개씩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